옛날에 우리 술 좀 마셨었어. 진호랑 세찬이랑. 진짜 거의 우리 거의 매일 봤어, 매일. 거의 매일 봤어. 왜 네가 매일 왜 봐? 뭔 상관이야, 네가. 얘 방송 장난 아닌데? 수근이 뒤를 이어 슬슬 올라오겠는데, 이쪽으로. 아, 친구들 있는데 어때? 싸우자, 싸워. 독이 바짝 올랐어. 맞아. 그리고 그때 나는 이미지만 기억이 나는데 우린 항상 어두웠어. 나는 앉아서 마시고 있으면 쟤는 일어나서 노래하고 막 우리 이렇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글쎄 나는 기억이 안 나. 너 기억나는 거 있어, 진우야? 아, 나 진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막 민망하고 세찬이랑 가끔 얘기하는 거 있는데.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았어, 우리가. 웅이 아버지 하면서. 맞아. 너넨 뭐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앨범 내라고 그래서 녹음한다고. 너 그래 니네 언제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누나 우리 한 2월 달에 나오는데 그럼 누나가 3월에 나와 그럼 맞겠다 우리가 장난처럼 했거든. 그러니까 누나 그 신곡 제목 뭐야 했는데 우리가 막 듣고 엄청 웃었어. 막 노래 제목이 거지 같다 누나 쓰레기네 그 노래 바로 망할 거야 했던 노래가 총 맞은 것처럼. 너네 노래 제목은 뭐야? 우린 난 너나 라면 되라고 완전 망한 노래 있거든. 들려주지 않았었어? 들려줬는데 우리가 막 비웃고 누나 제목이 진짜? 뭐야 누나 총 맞은 것처럼 웃었다고? 노래는 제목 따라간다 누나 그러다 총 맞는다 우리가 막 진짜? 그게 누가 작사 작곡했던 거지? 방시혁 미쳤네 제정신들이 하나도 없네 써라인데! 뭐? 이야 진짜